Times. 네, 특별한 기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기타리스트 김은총 씨 모셨습니다. 네, 듀젠버그로도 펑크 음악을 하네요. 네. 네, 뭐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총씨가 굉장히 펑크 밴드의 기타리스트 같이 하고 왔는데 마침 또 펑크 기타가 나왔네요. 그런가요? 네, 오늘 뭔가 약간 되게 펑크 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 뭐 이렇게 네. 이 손이 안 닿게 이제 기타를 내려서 그렇죠. 이렇게 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 잘하고 계십니다. 모자 뒤집어 쓴 것도 네. 아주 뭐 좋습니다. 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톰 델론지 모델 시그니처 하면서 그때 또 펑크 밴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얘기 나왔던 게 뭐 블링크 182 그리고 그린데이, 썬41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바로 썬41이 나오네요. 썬41은 네. 생각보다 연식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밴드입니다. 이게 96년도에 결성한 밴드다 보니까 제가 딱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이미 벌써 활동을 시작했던 밴드고 그죠, 그죠. 좀 있으면 30년 그렇죠. 좀 있으면 30년 되는 밴드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저희가 그 펑크 레전드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밴드들이 생각보다 20세기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워낙에 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이는데 사실은 뭐 50 넘으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펑크 밴드가 나오면서 그 펑크 밴드들이 조금 그 갖춰야 될 그 약간 의상적인 느낌들이 좀 많이 완성이 됐었어요. 그 뭐 이제 밑에는 뭐 블랙 진에다가 반스 이제 검정색 신고 위에는 신고. 이제 프린팅이 된 그냥 검정색의 프린트가 그렇죠. 뭐 록사들 프린트 된 거. 거기에 이제 뭐 머리는 뭐 긴 것도 아니고 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머리를 그 젤을 떡칠을 해가지고 맞아요 젤 느낌 뭐 뾰족하게 하든 아, 넘기든 돌리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쵸. 굉장히 이제 저항적인 그리고 이제 아대 하나씩 껴주고 약간 뭐 좀 그런 느낌 그렇죠 좀 스포티한 느낌에 바지는 또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 그 패션 컨셉이었던 거죠 맞아요 썬41은 41 Days in Summer를 이제 썬41이라고 해서 1996년도에 결성을 했는데 데뷔가 2000년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날려 열심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해체를 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벌만큼 벌었다는 거겠죠 뭐 어마어마하긴 하죠 네. 야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려 못하겠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밴드였죠 캐나다 맞아 캐나디안이야 네, 온타리오주 출신의 록밴드 그래서 1996년도에 고등학교 동창들 데릭 위블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데릭 위블리랑 스티브 조크스가 밴드를 결성을 하고 나머지 이제 영입을 한 거죠. 1999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0년도에 EP 발표를 하고 이게 그 그린데이와 블링크 182의 앨범을 제작한 제리핀 프로듀서의 도움을 받아서 발표를 했으니까 결국엔 이 펑크 밴드들이 같은 계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영화 스파이더맨의 엔딩 크레딧 What We Are All About이 2002년도에 이제 스파이더맨에 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월드와이드급의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제작자가 잘했네. 그 제작자가 어떻게 보면 그 펑크라는 장르를 거의 만들었네요. 새로운 펑크, 그 이모 펑크 같은 걸 잘 만들었네. 스파이더맨 그러게요. 하면서 인생 한 방 됐네. 진짜. 2006년도에 리드 보컬 데릭, 제일 유명한 데릭, 에이브리 라빈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 그분이군요. 네, 그분이 그분입니다. 에이브릴 에이브릴 라빈 남편이라고 알고 있는. 네. 아이고. 그 사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제니퍼 애니스톤을 그 존 메이어 와이프로 알고 있고 음악 잘 모르고 배우 쪽에 관심 많으신 분은 존 메이어를 제니퍼 애니스톤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그 펑크 밴드나 만들지. 그 고등학교 때 펑크 밴드요? 네. 전 고등학교 때 트로트 좋아했었어가지고. 아, 트로트 밴드를 만들면 지금 떴을 거 아니야. 아 그렇게요? 그러네. 그때 있으면 미스터 트롯까지. 미스터 트롯을 지금 아예 떼돈을 벌겠네. 트로트 밴드 넘버 원인데. 그럼 그때 만들었고 지금까지 25년을 버텨야 되나. 네. 트롯 25. 아, 트롯 25. 듀젠버그에서 기타도 만들어주고. 아, 괜찮네요. 아, 야, 여러분 20년 후에 유행할 장르를 지금 미리 선점을 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데이브 바크시 오늘의 시그니처 주인공이자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왜 탈퇴를 했냐면은 메탈 하고 싶다고 탈퇴를 한 거예요. 헤비 메탈 하고 싶다고. 근데 보면은 이제 단순한 그냥 팝펑크가 아니고
메탈스러운 리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박스 리프가 네.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메탈 하고 싶었는데 들어간 팀이 펑크 밴드여갖고 펑크 메탈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안 되니까. 아 이게 돈 벌지 않았던 거지. 돈 뭐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썬퍼리온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썬퍼리온은 하여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펑크 세계관의 또 최강자 중에 한 밴드로 군림을 했었던.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96년도에 이 사람들 결성했을 때 사진이랑 그 최근의 사진이랑 그렇게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외모가 잘 안 늙는 네. 느낌이죠. 뭐 잘 먹고 이제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뭐 나이들이 80년생, 80년대생, 80년생, 78년생. 제일 나이 많은 그 톰 데커, 바크시 대신 들어왔던 톰 데커가 74년생. 예. 이게 바크시 탈퇴 이후에 도와주다가 결국엔 바크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팀이 네. 해체를 했어요. 그렇죠. 사라진 데이브 바크시의 기타를 오늘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우리가 저 뭐 여러 명 거 했잖아. 그 저 배우 누구지? 그 키스리차드 아들. 키스리차드 아들. 네. 저기 아저저 캐리비안 조니뎁이요. 네. 조니뎁 기타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멋들어지네요. 이거 참 잘 만들어졌다. 좋아요. 이 썬퍼리온 그 유튜브만 보자면 요새 저희가 한 번씩 체크해 보잖아요. 네. 115만 명이거든요. 구독자 네. 꽤 많잖아요. 네. 근데 동영상 이제 인기 순으로 보면은 네. 그 인투 딥이라는 그 수영장에서 네. 뮤직비디오 찍은 거 그게 2.2억 회. 2억 2천만 회. 그리고 Fat Lip 이게 1.3억 회. 스틸 웨이팅이 거의 1억 회. 오, 성공했네. 뭐 굉장합니다.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거? 여기 줄. EPL 안에서. EPL 안에서? 응. EPL 안에서 저걸 보면 어디가 생각나야 되지? 뉴캐슬이 생각나야죠. 뉴캐슬? 실제로 네. 뉴캐슬 팬이에요. 뉴캐슬 팬이군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뉴캐슬 팬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걸 넣은 이게 거예요. 그걸 넣은 거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아마 풀가에서 다뤘을 한번,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현PD님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뉴캐슬 팬이요. 호주에 이상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 비둘기인지 제비인지가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분이 왜 호주에 이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데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뉴캐슬 근데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한 거죠. 이것만 그러네요. 보면은 뉴캐슬 같은데 요거가 이것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었고 그냥 그렇군요. 요게 그냥 뉴캐슬 또 아주 재밌는 정보를 또 거기까지 파내셨군요. 네네. 좋습니다. 뉴캐슬 팬 썬퍼리온 뭐 총 누적 조회수 10억의 초대형 밴드 네, 데이브 박씨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43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99cm, 무게는 3.5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로 은근히 펑크 밴드의 기타 치고는 피지컬이 꽤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엘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 미디엄 D쉐입 넥입니다. 네. 듀젠버그 Z튜너가 장착이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은 듀젠버그 커스텀 스트링을 사용하네요. 010게이지. 그래요? 네. 너트 너비는 42.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전보 프렛에 전부 다 듀젠버그 픽업 세트죠. 4개는 알리코 블레이드. 그리고 미들에는 펄레이토. 픽업 저기 브릿지에는 리틀 토스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귀엽네요.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4A 픽업 셀렉터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이제 1번이 컨버커, 네. 2번이 험버커랑 요 미들, 네. 3번이 이거 험버커랑 양사이드, 양사이드. 네. 4번이 요거. 아 그렇군요. 네. 미들만 구동되는 건 없네요. 네. 네. 그리고 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킬 스위치인데 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애매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킬을 죽이기가 하면 어렵군요. 네. 네. 이런 데다 달아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드 투 킬 스위치. 네. 네. 죽이기가 어려워. 네. 영화 제목이 있어요. 하드 킬. 듀젠버그 3 포인트 레디우스 브릿지인데 이게 2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달려있는 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려있는 접점이 3개란 뜻이 아니고 3-point radius라는 게 점 3개가 있으면 곡률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3-point radius인데 이름이 이런데 어떤 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 사이트에 3-point radius 브릿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네. 레디우스가 좀 정확해진다 뭐 이런 뭐 뜻이겠죠?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게 래퍼라운드처럼 생겼는데 래퍼라운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게 이름이 뭐냐면 듀젠버그 래퍼 브릿지입니다. 네. 래퍼라운드 아니고 그냥 래퍼 뭐 이렇게 숨겨진 뜻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기네들 그 자체 제작 그 부속이 많으면 그 세계관이 듀젠버그를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없어요. 원래 알고 있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뭐 줄도 지금 듀젠버그 커스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듀젠버그 세계관 펑크 들어갑니다. 네. 뭐 이런 거 쳐야 될 거 같잖아. 김은총 펑크 기타리스트 같아. 약간 좀 대충 쳐야 될 거 같고. 그게 그 펑크 기타리스트 특징이 스트로크를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왼손으로 같이 하는 스트로크. 그죠? 스트랩 갖다 드려. 근데 이게 기타 자체는 되게 너무 정갈해서. 네. 좀 펑크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아까 그냥 대충 이렇게 치는 거지 사실 이게 소리가 되게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펑크에 잘 어울리는 기타로 펑크를 한다기보다 엄청 섬세한 기타로 펑크를 하는 거죠. 야, 그렇죠. 원래 바퀴 씨가 장르 자체도 메탈릭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걸 원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게 그냥 너무 정갈. 네. 오브더를 밟아볼게요. 잘 나네. 팬더 한번 해볼까요? 아, 저거 하지 그냥 그 썬포리원 들어갈 걸 그랬어.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안 돼서.
소리 납니다. 마샬 아 킬 스위치가 어 킬 스위치네 이게. 아, 선생님도 들어가실 거 그랬네. 선생님 하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 병포리원 총포리원. 네. 김펑크인데 내가. 김펑크. 그건 섹스 피스톨즈죠. 네, 아, 그렇습니다. 병포리원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기타. 네. 다 아주 안정적이네요 기타.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로 펑크를 할 필요는 없고, 없고 전 장르를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타. 정갈합니다. 애가 정갈해요. 좋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윤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이게 만듦새가 좋고 음정도 정확해갖고 이렇게 되게 테크니컬 펑크. 이렇게. 테크니컬 펑크. 네. 알겠습니다. 네, 전 한 주평 정장 입고 하는 펑크. 오, 아, 정장에 어울릴 네. 것 같아. 그게 어. 슈트 펑크지. 슈트 아, 펑크. 아, 좋아요. 슈트, 네. 어, 좋네요. 슈트 네. 펑크. 어. 테크니컬 펑크, 슈트 펑크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운드 자체가 되게 섬세하잖아요. 네. 아주 조근조근한 그런 네.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펑크도 되고 뭐 그리고 메탈도 되고 예. 이런 기타야 라는 예. 느낌으로 조근조근 펑크 메탈 기타야 조팡매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약 먹나봐. 요즘에 내가 가만히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조근조근 펑크 메탈 기타야 조팡매야 조팡매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는 거 있으면 나도 좀 줘라. 쫙쫙 달라붙네. 미쳤어.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은총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7, 총점 77.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8. 767778로 평균 네. 77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좋다. 준수하게 나왔네요. 사운드 네. 313132, 가성비 12, 13, 14, 네. 편의성 14, 16, 16, 17, 17, 18 뭐 이렇게 해서. 오 좋네요. 뭐 그냥 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거 같고. 네, 셋 다 다 다른데. 네, 그 언저리 있어요. 그 언저리 네. 있어요. 뭐 무게도 뭐 여러분 드셨을 때 3.5 네, 괜찮 적당하고요. 네. 뭐 좋아요. 참 어. 비싸지만 약간 비싸지만 그쵸? 참 네. 적당한 기타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굳이 펑크 기타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네, 그냥 다 되는데 그냥 데이브가 펑크를 선택한 거예요. 아 그렇죠. 다 하실 네. 뭐,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저 오토그래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뉴캐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오히려 축구 팬들 사시기에 좋은 기타.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라이언스 시리즈의 데이브 바크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